먼저 제가 서찰에 썼던 대로 약조를 해주셔야겠습니다. 이 용한 미소를 받는 대신 이후로는 세자조화를 음해하는 일을 당장 멈추겠다고 말입니다. 이 용한 미소가 탐이 나니 내 그 조건을 받아들이지요. 어찌하여 용한 미소를 이리 탐내는 것입니까? 나의 스승 정여립 선생께서 말씀하셨지요. 금상께서 왕의 얼굴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이 용한 미사라고 해서 내 꼭 이것을 한번 보고 싶었습니다. 전하 앞에서는 그렇게 시치미를 뚝 떼시더니 이제야 털어놓으시네. 이미 눈 멀고 귀 먹은 금상 앞에서 무슨 말을 못하겠습니까? 자, 그럼 이 용한 미소를 제가... 니는 이 책을 볼 자격이 없다! 뭐라? 지금 날 속인 것이냐? 그 눈, 칼을 숨기고 있는 그 눈이 누구를 향하고 있는지 언제나 두려웠다. 근데 결국 나를 겨누는구나. 참으로 딱하고 네 가슴 속 원한이 얼마나 크고 깊었길래 그토록 가락한 짐승의 눈이 되었단 말이냐. 아무리 수많은 악행을 저지른다 해도 아무리 많은 것을 움켜쥔다 해도 네 허러움이 채워진 것 같더냐. 멈춰라! 천천어른! 당장 이놈을 보박하고 상사를 어서 내 의원으로 데려가라. 예!